이 오류를 밝히기 위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조선과 에도 막부 사이에 울릉도를 둘러싸고 발생한 영유권 분쟁, 울릉도 쟁계입니다. 오야가와 무라카와 가문이 그 막부로부터 도해 면허, 죽도 도해 면허를 이제 얻어서 17세기 초반부터 계속해서 울릉도로 도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해를 해서 뭐 전복이라든지 뭐 대나무라든지 뭐 각종 자원을 이렇게 채취를 해서 가져갔는데 안용복이 1693년에 갔을 때에 이들과 마주친 거죠. 조선 정부는 외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쇄환 정책을 폈지만 많은 수의 조선 어민들은 울릉도에서 조업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울릉도를 드나들던 일본 도토리번의 어민들과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안용복은 6개월 동안 일본에 억류된 채 신문을 받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에도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사실 그 일본 쪽에서 울릉도하고 독도라는 게 있다. 중앙에서 알게 됐죠.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몰랐어요. 도토리의 사인들이 울릉도 독도가 일본 것이라 우리 것이다 그 정도로 생각한 것인데 그래서 중앙에서 도토리 연주를 불렀습니다. 네, 도토리 연주에게 물어봤죠. 그 장군이 직접요. 네, 울릉도는 어느 쪽의 나라에 가까우냐. 그런데 장군이 금방 그 연주가 솔직하게 조선에 가깝습니다 라고 했더니 장군이 그러면 울릉도는 조선 곳이다 금방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약간 애매한 섬이 더 있냐 그렇게 장군이 물어봤더니 도토리 연주가 손도 현재 말로 톡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더니 자 그러면 그 섬은 너희들이 곳이냐 또 물어봤죠. 그런데 도토리 연주는 솔직하게 아닙니다. 우리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울릉도에 가기 위해서 가끔 들르기도 했지만 우리 연토가 아닙니다. 우리 연토가 아닐 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어떤 지방에도 손도 독도는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조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이 말을 듣고 울릉도 쟁계는 사실상 끝난 것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모두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다는 것은 1695년에 기록된 도토리번 답변서로 남아있습니다. 이후 에도 막부는 공식적으로 울릉도와 독도의 소유권이 조선에 있음을 확인했고 죽도 도해 금지령을 내려 일본 어민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울릉도 쟁계 당시 울릉도 도항은 금지했지만 독도 도항은 금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 울릉도 쟁계 안에 또 다른 증거들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울릉도 쟁계를 일으킨 오오야 가문의 고문서에는 죽도진의 송도, 즉 울릉도 안에 속한 독도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도서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日本では自然に竹島と松島は一体であるあるいは一対であるとそういう認識が出ていますそれでいろいろな記録に竹島近所の小島とかあるいは竹島近辺松島 それから竹島のうち松島これはもう完全にその松島は竹島の属と見ています 죽도 도해 금지령에 독도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울릉도 쟁계 이후 140년이 지난 1836년 일본에서는 또 한 번의 죽도 도해 금지령이 내려집니다. 일명 하치에몬 사건 때문입니다.
타쟁의 사건은 1836년도에 일어난 일본 어부가 울릉도에 가서 이제 어업 활동을 하면서 발각된 사건인데, 그 사건 진술 기록을 보면 이 하체몬이라는 사람은 그 독도를 가기 위해서 갔다가 그 울릉도로 가게 된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축도도의 금지령에서 축도만 도해를 금지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송도, 즉 독도에 가는 건 괜찮다라는 변명을 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 일본 정부에서는 그 또한 도해 금지를 한 명령을 어긴 것이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그 하체몬을 이제 사형에 처하게 되는데, 그 결과를 보면 일본이 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즉 울릉도와 독도는 하나의 섬이다, 축도도의 금지령이라는 것은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도 가지 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